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온 전문가 홍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홍프로님, 벌써 3월이 시작이 됐어요. 네. 아, 시간 정말 빠릅니다. 그런데 보통 3월 장 요즘 어때요, 분위기가? 어차피 2월이 워낙 안 좋았고 지금 시총 상위주들이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반등의 시장은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께서 중요시하실 게 지금 반등이지 상승은 아닙니다. 그래서 박스권에서 일단 상승의 기조가 나왔을 때 상단으로 뭐 제가 수치상으로 말씀드리면 대략 최대치는 한 3,150 정도까지 보는데 문제는 이제 오늘도 장중을 보셨다면 좀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아, 2월에 너무 힘든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3월은 좀 나아졌으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3월에도 여러분들의 계좌에 볕들 날이 오길 바라면서 종목상담 119가 언제나 함께할 예정인데요. 오늘 홍프로님과 이 한 시간 보다 알차게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참여 방법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상담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열려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3월 역시나 활짝 열려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명, 비중, 매수가까지 적어서 올려주시면요. 홍프로님께서 상담을 도와드리고요. 제가 이 돌림판 돌려서 오늘도 역시나 푸짐한 선물을 팡팡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3월 시작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상담과 좋은 선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종목상담 129가 아니죠. 너무 아쉽죠. 또 준비가 되어 있겠죠. 네, 네. 일단 뭐 실전 투자에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USB를 5분께 추첨하여 방송 말미에 알려드리고 선정해드립니다. 장중에 나도 홍프로님과 같은 그러한 전략을 좀 갖고 싶다,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5분을 선정해서 홍프로님의 비법이 담긴 USB를 선물로 드릴 예정인데요. 샵 3772번으로 홍프로님의 성함을 담은 다음에 응원의 멘트를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당첨 확률이 더더욱 올라갑니다.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5분을 발표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오늘 정말 많은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다양한 참여 방법 참여를 해주셔서 좋은 선물도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아래 자막 보이시나요? 저희 3일 문자 무료 체험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역시나 추첨을 통해서 3일 문자 무료 체험을 제공해 드릴 예정인데요. 샵 3772번으로 고민을 보내주셔도 되고요. 깔끔하게 무료 문자 네 글자만 보내주셔서 선물로 드릴 예정이니까요. 다들 많이들 신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홍프로님 우리 3월 출발도 산뜻하게 해볼까요? 네. 네. 종목상담 119 출발! 예, 종목상담 119 금일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노란톡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로 여러분께서 스캔을 찍으시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게 어렵다 그러면 샵 3772번으로 홍프로라고 문자로 찍어서 보내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뭐 링크를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일단 오늘 마감 시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전일에 미국장 급등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미 국채 금리가 약간 안정세는 됐는데 오늘 장 말미 후에 또 다른 뉴스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뉴욕 지수 3대가 다 상승을 하면서 국내 지수에도 영향을 줬고요. 또 하나는 국제유가가 중국 수요 감소로 그러니까 뭐 산유국 증산 관련된 부분이나 아니면은 WTI가 지금 1.4% 하락했는데 아마도 OPEC 회의가 있는데
감산하는 걸 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60달러 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일단 WHO에서 올해 코로나가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표현이 나왔는데 그 뒤에 이제 뉴스에는 점차 통제가 가능하다는 그런 뉴스도 발표를 했으니까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은 오늘 장중 모습을 보신 분들은 아는데 문제는 금일 환율이 급등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중에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환율 영향과 같이 움직인 모양새인데요. 금일 코스피 같은 경우가 3043에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도 923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보시면 일단은 이번 달은 저는 만약에 이번 주만 잘 지나가면 반전의 반등의 시기로 보고 있고 시총 상위주 위주로 보시면은 11선 위에 안착한 종목도 있고 아직 하단에서 이제 반전으로 상승하려는 모습이 보이니까 시총 상위주 보유자분들은 21선 돌파로 그 향후 흐름을 좀 체크하시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 특징주를 제가 일단은 좀 약간 오늘은 광범위하게 해왔습니다. 첫 번째가 현대차 아이오닉5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관련주가 급등을 했는데요. 관련주가 첫 번째가 현대공업, 그리고 두올, 그다음에 한원시스템, 그리고 MVH 코리아 등등 이제 자동차 부품주 중에 아이오닉과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고요. 두 번째, 미래에 다가올 요즘 유행인데 메타버스라고, 메타버스가 이제 뭐 메타하고 버스를 합성한 용어인데 이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VR, AR, XR, 그래서 4차원 가상 공간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부분이 이제 뭐 제가 또 다른 방송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약간 미래 먹거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련주가 선익 시스템, 그리고 두 번째가 최근에 이제 M게임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관련주 외에도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종목들이 엔터도 들어갑니다. 네이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인데 아직은 대형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슈를 받지 못하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봐야 될 게 제약바이오 섹터가 드디어 반등이 나왔는데 제약바이오는 아직은 좀 반전의 시기로 보긴 하는데 금일 코로나 관련 임상이 있는 제넥신이 좀 많이 올랐고요. 이제 바닥에서 오르다 보니까 상승하고 어느 정도 반납을 하고 상승 마감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수 앱치스, 러시아 관련 그 백신 위탁 생산 때문에 오른 건데요. 그 다음에 인트론 바이오, 록십자 랩셀, 종목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닉스도 러시아 관련 이슈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약간은 반전의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추후 이번 주에 마감이 잘 된다면 제약바이오도 어느 정도 반등의 서막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섹터는 조금 좀 불행하기도 아침에 갭이 떴지만 종목별로 대다수를 보시면 차익 매물 때문에 큰 상승은 아니고 소폭 상승 마감을 했지만 대다수의 종목이 약간은 음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3%대, 2.5%대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경향을 받긴 했는데 약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일 마감 시황과 특징주를 알려드렸고요. 여러분께서 종목상담 119의 여러 가지 참여 방법은 은별씨께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주식하기 정말 힘들죠? 하루에 지수가 2% 이상 변동성이 보이면 변동률이 정말 심하다라는 표현을 하긴 하는데요. 올해 들어서 3거래일 중에 2거래일이 이렇게 2% 이상의 변동성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만큼 변동성이 짙은 장세에 대응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종목은 어떡하지 하고 마음 쓰고 계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종목상담 119 홍프로님께서 여러분들의 계좌에 조금이나마 붉은 빛을 드리기 위해서 1시간 동안 상담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상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제가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전화 상담은요,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 상담은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셔도 저희가 발빠른 상담 도와드리고요. 제가 이 돌림판 돌려서 선물까지 마구마구 드리겠습니다. 변동성 지탱 장세에 혼자서 마음 썩이지 마시고 저희 함께 한 시간 동안 그에 대한 해법들 빠르게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내가 그냥 나는 좀 장중에 대응을 빠르게 하고 싶다. 그것보다 상담보다는 홍프로님의 비법이 너무너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샵 3772번으로 홍프로, 홍프로님의 성함과 함께 저희를 응원하는 문구를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끝나기 직전에 다섯 분을 선정해서 USB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홍프로님의 비법 방송 중에도 얻어가시고요. USB로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희 유료 문자 3일 동안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체험권까지 드리고 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종목에 대한 고민 보내주셔도 되고요. 깔끔하게 무료 문자 이렇게 네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3일 문자 무료 체험권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많이 드리는 저희 종목 상담 119 이번 3월도 여러분과 함께 종목 고민 해결은 물론이고요. 선물까지 푸짐하게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좋은 정보들도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고 계시는 홍프로님의 종목 상담 시작해 볼게요. 홍프로님! 예, 제가 3월 3일 내일 오전 8시 30분부터 장 마감까지 온라인 무료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 못했던 얘기나 여러분께서 궁금한 사항은 오시면 또 자세히 알려드리고 종목에 관련된 것도 많이 알려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첫 번째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요즘 매매 어떠세요, 시청자님? 좀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목소리가 많이 어려우신 것 같은데. 네네. 네, 오늘 종목 어떤 종목이시죠? 키움증권. 키움증권이요? 예, 매수가는? 15만 원이에요. 예. 비중 20%. 비중은 많지 않으시네요. 예예. 키움증권 최근에 근데 약간 보시면은 뭐 어차피 우리나라 국내 1위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관련된 게 1등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그 부분의 수수료 수입이나 그런 부분은 상당히 성장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걸 바탕으로 약간 종합 플랫폼 회사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권사라는 게 사실 매매만 가지고 먹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IR이나 뭐 IB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장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위탁 중개 서비스잖아요. 지금 당장 키움증권이 1등하는 건. 근데 네. 리테일이나 다른 부분이 사실 뭐 삼성증권이나 다른 데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미래에셋이나 대우증권이나 여러 가지 합병하면서 커진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키움증권이 아마 좀 다각화를 할 것 같아요. 향후에는. 그러다 보니까 당장은 그렇게 좋지. 최근 사실 16만 원 근처 갔다가 지금 조정세가 많이 나왔잖아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2월 달에 고점 갔을 때 차트 잠깐 보시면 사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키움증권 같은 경우가 증권주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증권주는 이 회사의 어떤 개념보다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증권주의 테마가 움직여야 같이 움직여요. 시청자님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일단 5일선 이탈하고 하단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14만 원이 넘어가면서 상승 전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꺾인 자리로 보면 11선이 아마 제 생각에 이번 주 한 금요일쯤이 중요할 것 같아요. 시청자님.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지만 확인해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21선 안착하면 네. 시청자님 매수가가 좀 사실 좀 높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15만 원대면 그래도 거기까지는 올라갈 거로 봐요. 예. 그러니까 월봉이나 다 보시면 엄청 올랐어요. 시청자님 보이시죠? 네네. 네. 그래서 저는 15만 원으로 올라간다면 그 위에 16만 원을 1차 목표가로 잡아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지수가 신고가를 가기 전까지는 증권주가 예. 고점을 완전히 돌파한다는 그런 전략은 좋지 않아요, 지금.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16만 원 가면 거기서 절반을 만약에
비중이 많지는 않으시지만 분할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 갖고 고점 16만 7,500원 이상을 노리라는 전략을 드리고요. 하단에 지금 12만 원이 이탈하면 좀 더 늘릴 수 있으니까 요 점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은 됐나요, 시청자님? 네네, 12만 원. 예예. 예. 위로 14만 원 넘어간 다음에 긴장하고 꼭 보세요, 시청자님. 네, 알겠습니다. 네, 은별 씨한테 좋은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상담 도움은 많이 되셨어요? 네네. 네, 지금 적으시면서 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딱 눈치를 챘습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전략 기억 잘 하신 다음에 분할 매도 잘 하시길 바랄게요. 네. 네. 승관님, 그러면요. 14만 원이 주요 기점이라고 하니까 14만 원 힘차게 외치면 제가 한번 돌려볼게요. 돌림판. 네. 시청자님. 네. 14만 원. 네. 돌려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힘차게 돌림판을 돌려달라고 외쳐주셨는데 저희 지금 전략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좋은 선물까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치킨 한 마리가 당첨됐습니다. 시청자님.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다음 주쯤에 문자로 선물 갈 예정이니까요. 문자 확인 네. 꼭 해주세요. 네, 그렇죠. 네, 맛있게 드시고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3월의 첫 거래일이 마지막 끝난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종목상담 119가 열심히 상담을 도와드리고요. 제가 열심히 돌림판을 돌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오늘도 활짝 열려있습니다.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상담 샵 3772번. 샵 3772번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역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종목명, 비중, 매수가까지 적어서 보내주시기를 바랄게요. 나는 홍프로님의 비법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홍프로님의 비법이 가득 담긴 USB 5분을 선정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샵 3772번으로 홍프로 홍부원님의 성함을 담아서 신청을 해주시면요. 당첨 확률이 더더욱 올라갑니다. 이 부분도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요. 이렇게 홍프로님의 노하우뿐만 아니라 문자 무료 체험까지 접수받고 있는데요. 3일 동안 문자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체험권을 추첨을 통해 선발을 해드리는데 샵 3772번으로 종목에 대한 고민도 좋고요. 무료 문자 이렇게 단 네 글자만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정말 푸짐하게 종목상담 129가 꾸려지고 있는 만큼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홍프로님과 함께 종목상담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홍프로님! 예, 노란톡에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로 스캔하시고 바로 입장하셔도 되고 샵 3772번으로 홍프로라고 찍고 들어오시면 링크를 보내드리면 링크를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예, 두 번째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요즘 수익 잘 안 나시죠? 어떠세요? 그냥 그래요. 그냥 그래요? 그럼 잘 하시는 건데, 시청자님? 잘 하는 것도 없고요. 아, 종목이 어떤 종목이시죠? 떨리네. 네. 어떤 종목이세요? 영우 DSP요. 아, 영우 DSP요? 예. 매수가는? 네. 이게 2000년 1월 달인가 샀어요. 네. 매수가가 1,700원대예요. 1,700원이요? 네. 비중이 몇 프로세요? 50% 좀 넘어요. 영호 DSP는 사실 그 OLED 그 네네. 사실은 제가 좀 잘 아는 회사인데 스크래치를 네. 검사 장비로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불량이 났을 때 네. 스크래치 검사 장비 회사인데 이 회사가 사실 소형주예요. 네네. 그렇긴 한데 올해 아마 LCD하고 LED 쪽하고 OLED 쪽이 성장을 하면서 이 회사 또한 지금 조금은 성장을 하는데 사실 종목으로 봤을 때는 약간은 세력주예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회사는 작지만 기술력은 좀 있고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예전에 바닥 구간이 아마 되게 저렴한 주식이었어요. 1,000원 밑에. 네네네. 근데 네네네. 최근에 올라오는데 지금 중요한 부분이 네. 최근에 위로 2,800원대까지 올라갔다 내려왔잖아요. 네네네. 근데 못 팔아. 일단 지금 구간에서 저는 2,200원이 이탈하면 일단 차익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네. 2,200원 이탈 안 하면 만약에 네네. 2,500원대가 넘는다면 저는 이 고점을 한번 이상 갈 것 같은 예감은 좀 들어요. 이거 산재가 1년 넘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시청자님. 네네. 지금 네네. 매수가가 1,700원이시면 여유가 있잖아요. 네네. 그럴 거면 고점 매도를 최근에 안 하신 거잖아요. 예예. 그러면 제가 전략을 드리는 대로 보시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2,500원이 넘어가면 네. 혹시라도 2,800원대 뚫리면 3,000원까지 가능해 보여요. 왜냐하면 네네. 제가 지금 월봉을 네네. 봤는데 네. 월봉이 3,000원이 옛날 2018년 중간 가격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수익이 충분하시니까 대신에 비중이 50%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상부터는 차익하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 네. 2,200원만 안 깨지면 종가로 안 깨지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아, 네. 단기적으로 물량 때문에 지금 내려왔는데 네. 2,500원이 넘어가면 2,800원, 3,000원을 최종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해는 되셨죠? 네. 네, 은별 씨한테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아유, 저점에서 잘 잡으셨네요, 우리 시청자님.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수익 실현 극대화 잘 하셔서 매도 잘 하시고 네. 나오시길 바랄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목소리에서 여유로움이 가득 느껴지시는데 제가 한번 돌림판을 돌려서 이번에는 또 좋은 선물을 드려야겠죠. 시청자님께서 사실 수익 언제나 나오면 좋지만 최대한 많이 나오는 게 가장 좋잖아요. 네. 시청자님께서 3,000원 외쳐주시면 제가 한번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어제 떨려요. 떨리는 마음 이해합니다. 수익이 눈앞에 있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떻게 뭐라 그래요? 3,000원 외쳐주시면 제가 한번 돌려볼게요. 3,000원. 네, 3,000원 갑시다. 과연 목표가까지 시원하게 돌파하길 바라면서 제가 돌림판도 시원하게 돌려봤는데요. 전문가의 유료 상품이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제 옷이랑 비슷한 색깔이 나왔네요.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네. 전화로 연락이 갈 거예요. 전화 꼭 받아주시길 네.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익 실현 잘 하시고요. 네. 네.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내 종목이 수익이어도 좋습니다. 지금 어떻게 수익 실현해야 되는지 걱정되시면요. 지금 바로 전화 문자 유튜브를 통해서 종목 고민들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상담 02-3772-0256번 다들 알고 계시죠? 문자 상담은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도 종목명 비중 매수가 적어서 올려주시면요. 발빠르게 해결책 제시해드리고요. 이처럼 제가 돌림판 아주 힘차게 돌려서 저희 여러분들께 좋은 선물까지 함께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말 많은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USB 신청 역시 환영합니다. 샵 3772번으로 홍프로님의 성함과 함께 응원의 문구를 보내주시면요. 당첨 확률이 더더욱 올라가는데요. 홍프로님의 비법이 가득 담긴 실전 투자용 USB를요. 저희가 다섯 분을 선정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샵 3772번으로 신청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섭섭합니다. 무료 문자 체험도 해주시길 바랄게요. 3일 무료 문자 체험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고민 보내주셔도 좋고요. 그냥 네 글자 간단하게 무료 문자 이렇게만 보내주셔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3일 무료 체험을 할 수 있는 문자 서비스까지 드리고 있으니까요. 정말 많은 이러한 이야기들 저희와 함께 나누시고 종목 고민들도 해결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너무 길었나요? 홍프로님과 더 빠르게 연결해 볼게요. 홍프로님 부탁드립니다. 네, 세 번째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매매는? 좀 힘들어요, 선생님. 네, 2월 달은 대다수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네, 제가 네. 방송에서 몇 번 설명드렸지만 네. 중간에 하락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지수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횡보를 하다가 하락을 하면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시총 상위주부터 시작해서 뭐 소형주까지 다 밀렸기 때문에 거의 뭐 80% 이상 종목이 밀리면 저희 같은 전문가들도 힘들어요, 시청자님. 기대 가지고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은 좀 버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네, 종목이시죠? 바이맥스를 네. 32,700원에 매수를 70%를 했어. 네네. 그런데 그 앞전에 내가 좀 수익을 냈어요. 내가지고 이번에도 이제 32,700원에 매수하고 나니까 35,000 얼마까지 가는 걸 내가 못 팔았거든요. 네네. 예, 근데 이게 좀 이번에 많이 빠지더만 오늘 생에. 네.
죽게 하면 살기로 내가 오늘 좀 거래가 실리면서 따라 붙어서 28,700원에 오늘 매수를 했어요, 내가 또. 근데. 아, 너무 지금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오늘, 예. 이게 이제 뭐, 흐름이 나올 때는 상관이 없지만. 네네. 거래량이 붙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대 음봉이 나온 상태에서는 물량을 더 투입하는 거는 상당히 도박이거든요, 시청자님. 그래서 근데 하고 나서 지금 굉장히 후회하고 있거든요. 케미컬 의약품 제조하고 이제 OEM하고 지금 저기 때문에 보시는 거죠? 그 러시아 위탁 생산? 네, 네. 근데 시청자님 이거 여러 번 나왔잖아요, 내용이. 그러면 재료가 재료가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네. 원래 대장주가 이수협 집스였잖아요. 공중에 상승했다 떨어진 거 보시면 깜짝 놀라세요. 그러니까 등락폭의 박스권 상단으로 제가 노란톡에서는 이걸 안내를 한번 해드린 적 있어요. 예. 근데 이제 3만 7천 이상은 저는 안 본다고 아예 대놓고 말했거든요, 제가. 아. 근데 지금 위치에서는 제가 뭐 방송이니까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는데 네, 네. 현재 위치에서 3만 2천 원 돌파하면 네. 3만 5천 원까지는 보이긴 해요. 근데 지금 11선이나 이 차트 위치를 잠깐 자세히 보시면 네. 구조가 지금 약간 뭔가 좀 이상하죠, 시청자님? 좀 애매모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11선 안착 전까지는 물량 투입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일단 제 이평선상으로 보면은 아마 목요일 오후나 금요일장에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네네. 이러면 매수가 이상해서는 절반은 끊어내겠어요, 겁나서. 그러면 선생님... 제가 오늘 28,700원에 매수한 거는 내일 아침에 던지려고 안 그래도 그냥. 3만 원 근처를 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3만 원 근처를 넘어가면 지금 제가 차트 그려놨죠? 네네. 최대치를 그려놓은 건데 네. 저 위로 가면요 어차피 위에 3만 7천 원대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네네. 위에 목표가는 3만 4천 원 전후를 1착으로 돌파하면 3만 5천 500원을 봐드릴게요. 그렇게 보시고 대신에 하단이 지금 무서운 게 2만 5천 원대인데 이게 지금 등락폭이 너무 심하니까 네. 일단은 이평선이 좀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평선 정리되는 부분을 보시고 대신에 혹시라도 매수가 이상 가면 절반 이상 매도하신 다음에 이렇게 전략을 드릴게요, 시청자님. 아셨죠?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제가 오늘 이제 2만 8,700원에 매수를 했는데 그러면 내일 아침에 그냥 절반을 다 던져버릴까요? 이걸 그렇게 하면 도박이고요, 시청자님. 아니, 일단은 그냥... 반등이 나왔을 때 대략적으로 29,500원 정도 보이긴 하는데요. 네. 제가 방송 중에 얘기를 다 못해요. 그러니까 노란톡으로 오세요. 그러면 네. 제가 좀 자세한 부분을 다시 알려드릴 테니까 노란톡으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 내에서는 이게 지금 좀 플러스가 됐네요. 한 3만 원까지. 그러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네. 그 다 얘기하지 마시고요. 예. 화면에 나온 노란 톡으로 들어오세요, 시청자님. 네, 그러네. 선생님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은별 씨한테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가 아무래도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네, 상당히 네네. 빠르게 진행해야 돼서 이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시청자님께서 이해해 주신 만큼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을 드릴 텐데 하나, 둘, 셋 깔끔하게 외쳐주시면 제가 깔끔하게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야! 와요, 우리 시청자님 어떠한 선물을 받아가실까요? 바이넥스에 대해서 궁금증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 참 많으셨는데 도움이 되시길 네. 바라면서 7핀이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저희가 다음 주쯤에 문자로 선물 발송이 될 예정이니까요. 문자 확인 네, 꼭 해주시고 맛있게 네. 드세요. 네, 선생님 수고하세요. 네, 행복하세요. 네, 항상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을 빠르게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02-3772-0256번, 문자상담 샵 3772번,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활짝 열려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홍프로님과 함께 종목 고민들 해결하러 가볼게요. 홍프로님! 예, 네 번째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요즘 매매 많이 어려우시죠? 네, 너무 힘들어요. 네, 일단 종목 바로 빠르게 받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시죠?
동일 고무벨트. 예, 매수가? 매수 1,800원에 비중 20%요. 이게 수익권을 갖다 왔나요? 아니면은 매수를 하시고 나서 계속 빠졌나요? 예, 계속 빠졌대요. 제가 볼 때는 일단 240선 지지는 나올 것 같고, 원래 고무벨트하고 기타 벨트 쪽에서 되게 괜찮은 회사예요. 근데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테마성이 좀 안 붙어서 그래요. 섹터로 보면은 자동차 부품주로도 들어가긴 하는데 회사가 네. 지금 뭔가 좀 변화하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시고 나서 아마 그 자리 자체가 저항대가 된 것 같은데 저는 네. 나쁘게 보진 않아요, 이 종목은. 근데 지수 때문에 아마 지금 흐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위로 가게 되면은 9,500원이 안착이 되면 윗방향으로 네. 강하게 바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이렇게 꺾이면 네. 시청자님 좀 지겹잖아요, 그죠? 네, 너무 지겨워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11선을 네. 안착하는 걸 보셔야 돼요. 꺾였을 때 무조건 주가 탓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11선 안착하면 그 이후에 상승 전환이 되는데 5일선이 네. 이탈한 상태에서는 3일에서 5일 정도를 바닥 지지를 받고 나서 양봉을 쏴줘야 돼요. 그러니까 9,500원 뚫리면 죄송합니다. 네. 11,000원 돌파하면 저는 이 종목은 12,500원까지 간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조금은 네. 좀 시간을 두시란 말씀을 드리고요. 하단에 네. 지금 현재 가격에서 예, 8,000원대 초반이 깨지지 않는다면 전 갖고 가시란 말씀을 드릴게요. 종목이 문제는 없는데 시장에서 네. 섹터로 약간 그리고 정치지로도 약간 엮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도 네. 되게 퀄리티고 있고 하고 앞으로 성장성도 있는데 최근에 뭔가 좀 자동차 부품주로 인식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좀 더디니까 네. 지금 가격대로 보시고 혹시라도 만 원 돌파하면 너무 그 걱정하지 마시고요. 위로 최대 목표가는 12,500원을 설정해 드릴게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네. 다 말씀드렸고요. 은별씨께서 좋은 네. 선물 선택해 드릴 겁니다. 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고민은 좀 해결이 되셨을까요? 네, 조금 해결이 됐네요. 3월에는 꼭 시원하게 반등이 나와서 시청자님의 고민거리가 많이 해소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이번에는 제가 선물해 드릴 텐데 시청자님께서 돌려주세요 외쳐주시면 제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돌려주세요. 네, 시청자님 돌려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기운을 얼른 차리셨으면 좋겠어요. 기운을 차리기 위해서 맛있는 선물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맛있는 선물보다 더 좋은 전문가 유료 상품이 나왔네요, 시청자님. 저희가 전화로 연락이 갈 테니까 전화 꼭 받아주시고요. 3월에는 수익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세요. 저희 이처럼 발빠르게 종목 상담 여러분들의 고민들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023732-056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 상담 샵 3772번 역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여러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접수받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USB가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 정말 많더라고요. 네, 샵 3772번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 홍프로님의 성함이 들어가게 문자를 보내주시고 응원 문구를 같이 넣어서 보내주시면요. 당첨 확률이 더더욱 올라갑니다. 방송 끝나기 직전에 5분을 선정해서 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지금도 계속 접수받고 있습니다. 빠르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오늘 많은 고민들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힘차게 종목 고민들 덜어드리고 있는데 나는 좀 문자 상담이 필요한 것 같다. 무료 문자 체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좋습니다. 샵 3772번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무료 문자 단 네 글자만 보내주셔도 신청이 가능하고 그냥 종목 고민을 보내주셔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3일 무료 체험권 보내드릴게요. 그럼 홍프로님과 함께 또 빠르게 고민들 해결하러 가보겠습니다. 홍프로님! 예, 문자 상담과 유튜브 종목을 선별해서 일단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예, 문자 상담은 8848님의 효성 중공업 매수가 83,000원 비중 20%입니다. 꼭 채택 부탁드려요. 네, 제 목소리가 좋다고 하는데 예, 잠깐 웃음이 나왔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효성 중공업이 사실 수소 관련으로는 예전 대장주였는데 최근에 워낙 종목들이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수소차 섹터가 잠시 좀 쉬어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사실 크게 부담될 건 없습니다. 근데 시청자님 매수가가 좀 높긴 한데 저는 매수가는 충분히 넘어갈 것 같고요. 일단 지금 구간에서
77,500원 정도가 돌파가 되면 상승 전환이 나올 것 같은데 이번 주 중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파가 된다면 상단 부근인 9만 원대 초반을 보긴 하는데 저도 월봉을 자주 보는 사람인데 이게 지금 신고가를 갔던 종목이라서 일단은 9만 원 초반권을 1차 목표가 그리고 강한 상승이 나왔을 때는 10만 원을 보시란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에 하단의 지금 구간에서 중요한 자리가 금요일 날 하고 그 전날 3일 동안 지지 나왔던 6만 9천 원 초반권이 이탈하면 좀 종목이 많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중이 20%시기 때문에 굳이 지금은 추가하실 필요 없고 7만 8천 원만 넘어가면 매수가 이상 간다는 부분으로 보시고 외국인 기관 수급 동향이 요즘 많이 어지럽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장중에 한 번씩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두 번째 종목 5004님의 솔본. 예, 솔본 매수가가 7,660원, 예, 비중 30%. 키네 마스터 매각 이슈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키네 마스터의 솔본 인베스트먼트에서 아무래도 지분을 제가 알기로 지금 9%인가 10%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가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솔본이 예전에 인피니티 헬스케어도 인베스트에서 아마 투자해갖고 나중에 회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잠깐 월봉을 보시면 솔본은 다른 회사의 지분을 사가지고 인베스트에서 많이 해서 이런 주가 형태가 나옵니다. 최근에 모양새로는 9,000원대 이상을 갔다 왔는데 어제 봉이 상당히 깊습니다. 그러니까 하단으로 보시면 저는 7,000원을 이탈 안 한다면 위로 한 번 더 위로 갈 거로 보고요. 전고점 부근이 되게 저항대가 어떻게 보면 세기 때문에 8,500원이 돌파하면 1차적으로는 직전 고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요한 라인을 9,900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지금 월봉으로 보셔도 예전 고점이 11,450원이긴 한데 주가가 안 오른 게 아닙니다. 하단에서 지금 만 원이면 거의 100% 이상이기 때문에 일단 8,500원대가 돌파가 됐을 때 상단의 고점 돌파로 만 원대 전후 그러니까 9,900원을 설정해 드리고 하단에 대신에 손절가는 좀 깊게 잡겠습니다. 6,800원이 이탈하면 종목이 많이 뒤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윗부분을 왜 넓게 잡냐면 지금 매각 이슈가 어느 정도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분 매각 이슈가 소멸되면 또 종목이 바로 조정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유튜브에 이동희님 테스나 지금 매수가가 5만 4천 원 비중 20% 처음 상담 드린다고 말씀하셨고 어떻게 대응하실지 모르시겠답니다. 그래서 제가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솔직히 테스나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요. 반도체 쪽인데 최근에 전체적으로 다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주도 지금 깊게 조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테스나도 좋게 보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이유인 즉슨 어차피 지금 반도체 종목이 당장은 지금 조정을 주겠지만 삼성전자나 다 그 반도체 쪽으로 관련된 종목들은 재차 반등은 꼭 나올 건데요. 테스나 차트 잠깐 보시면 지금 종목이 상당히 많이 올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동희님께서 매수하신 가격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위치에서는 중요한 가격대가 5만 1,000원이 돌파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45분이나 30분 보시더라도 아직 상승 전환의 여력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5만 원대 초반권으로 봤을 때 이번 주에 중요한 거는 5만 2천 원 정도 돌파한다면 윗방향으로 갈 건데 일단 이 종목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를 대략적으로 5만 6천 원대 그리고 돌파가 된다면 상단에 6만 원을 봐드리고요. 지금 조정이 좀 깊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하단에 4만 6천 원이 이탈 안 하면 보유 관점으로 보시되 반도체주는 어쩔 수 없이 올해도 계속 봐야 될 섹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에서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조금은 좀 보시면서 위로 20선 안착 이후에 수급이 동향이 바뀌나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문자 두 분하고 유튜브 한 분 상담해 드렸는데요. 이 세 분께는 은별 씨께서 좋은 선물을 선택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채널 고정 끝까지 해주시고 있으시죠? 저희 오늘도 문자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빠르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세 분께서 당첨되셨습니다. 한 분 한 분씩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8848번님 효성 중공업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함께하고 계시죠? 제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홍프로님의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홍프로님 목소리 멋있으시죠? 네, 종목 상담도 멋있게 잘하십니다. 전문가의 유료 상품이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 지금 바로 보내주시고 전문가 유료 상품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요. 5004번님 솔본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과연 한번 힘차게 제가 돌려볼 텐데 어떤 게 나올까요? 이분께서는 홍프로님 만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만세 외치면서 한번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시청자님 만세! 과연 어떠한 선물이 나올까요? 홍프로님께서 홍프로님 칭찬하는 거 안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과연 어떤 선물 나올지 이번에는 햄버거 세트가 당첨됐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 하나만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통해 상담을 받으신 분들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려봤고 이번에는 유튜브를 통해 당첨되신 분입니다. 이동희님 테스나 상담을 받으셨는데 한번 바로 돌려볼게요. 하나, 둘, 셋! 저는 이 종목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해 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꼭 수익 실현 꼭 하시길 바라겠고 뭐죠 오늘? 제 옷이 전문가 유료 상품 바라기 룩이다라고 시청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전문가 유료 상품 오늘 너무 많이 나옵니다. 샵 3772번으로 유튜브 닉네임 오늘 날짜 당첨되신 저 상품명까지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전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샵 3772번으로 아직 저희 방송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샵 3772번으로 홍프로님의 성함과 함께 나네 좀 홍프로님의 기법이 더욱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하나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나는 3일 무료 체험 그게 그렇게 좋더라. 그렇게 체험하고 싶더라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무료 문자 단 네 글자만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무료 문자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한 시간 동안 힘차게 나누고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일 뿐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기다리고 계시는 내일장 전략 알아볼게요. 예, 노란톡에서도 저를 바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시거나 아니면 샵 3772번으로 홍프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링크를 보내드리고 여러분이 그 링크를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일 제가 아침 8시 30분부터 장 말미까지 온라인 무료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무료 방송이라고 문자를 찍으시면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드리니까 그대로 확인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번 주 그러니까 최근 종목 중에 제가 어차피 저도 똑같은 입장이긴 한데 관심주로 드렸던 종목 중에 상승한 종목이 하나 있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백산입니다. 그러니까 뭐 신발 가죽 피혁 관련주인데 시장하고 별로 그렇게 상관없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최고가 기준으로는 7.5%까지 올랐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보이고요. 제가 목표가로 제시했던 7,300원대인데 지금 원래 저항대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7,450원대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20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옆으로 보면서 좀 더 목표가를 유지하시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천주는 좀 제가 시장 때문에 좀 특이한 종목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관심주는 봄이 다가오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 모양새도 지금 이쁘게 움직이는 삼천리 자전거입니다. 예, 삼천리 자전거는 사실 연역이 되게 오래됐고요. 각종 자전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이제 개인 모빌리티 쪽으로도 손을 뻗었습니다. 뭐 그러니까 뭐
그 퀵보드하고 한 발로 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저는 사이클을 많이 타다 보니까 삼천리가 국내 브랜드 중에서는 상당히 그 인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최근 중요한 게 이제 퍼스널 모빌리티 쪽이 급성장하면서 삼천리 또한 그런 쪽 개발을 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신제품 나오면서 하고 또 회사도 흑자 전환이 2020년 됐기 때문에 그렇게 뭐 회사가 옛날처럼 실적이 안 좋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리점이나 여러 가지 인터넷에서도 다각도로 판매를 하고 있어서 크게는 무리 없는 진행이고 현재 좀 더 성장할 수 있고 지금 왜 와서 이 얘기를 하느냐. 예, 꽃피는 봄이 오면 자전거 매니아들은 슬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판매량이 여름 전까지가 되게 성수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요. 현재 위치에서 삼천리 자전거가 오늘 좀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원고 쓸 때보다 올랐는데 1,400원대에 마감이 됐는데 현재 구간에서 일단은 관심 가격을 1,200원대까지 영역으로 보시고요. 1차 목표가를 대략적으로 11,700원을 목표가로 보시고 하단에 9,300원이 이탈하면 안 하면 크게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로 상승한다면은 지금 12,900원대 저항이 또 있긴 한데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올라가나 보시고요. 그리고 20선이 지금 상승 방향으로 돌려 나가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으니까 관심주로 보시면서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심주 말씀드렸고요. 내일장 전략도 비슷합니다. 지금 시장이 어찌 보면은 전체적으로 움직이면 나쁘진 않은데 시장 자체가 지금은 반등이지 상승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아마 양회 중국 전인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아무래도 뭐 내용이 나올 건데 문제는 이제 인프라 투자 확대는 아마 분명히 나올 건데 다른 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체크하시고요. 저희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보시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상 고평가 종목은 전년도 실적이 끝나고 1분기 실적이 이상하게 나오는 종목들은 상당히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평가 군으로 들어가는 종목은 이제 약간은 조신 구간이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으로 움직일 때는 움직이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이 점을 꼭 참고를 하시고요. 또 하나는 시총 상위주가 반등하는 구간인 만큼 20선 기준으로 현재 상방향으로 바뀌었냐 아니면 반등 구간이냐 그 부분을 체크하시고요. 시총 상위주는 여러분께서 증권사 쓰시는 HTS 치시면 다 뜹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하시고 중요한 게 장중 변동성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목이 막 오늘 고점이 고가에 갔다가 막 1, 2% 마감하는 것도 있으니까 중간에 환율하고 지금 기간 외인의 수급은 꼭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밀렸을 때 상승을 하려면 어느 정도 수렴이 필요합니다. 저조차도 똑같고 투자자 여러분도 꼭 그 부분 잊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본인의 목표가를 체크하시면서 꼭 천천히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할 얘기는 다 해드렸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7시에 다시 찾아뵙고요. 마지막 인사는 은별 씨께서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한 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한 시간 너무 짧죠. 이렇게 아쉬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의 꿀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홍프로님께서 오전 8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온라인 무료 방송을 개최할 예정인데요. 나는 이 한 시간이 너무너무 짧고 홍프로님과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무료 방송 이렇게 네 글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요. 아직도 나는 3일 문자체험을 신청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샵 3772번으로 무료 방송이라고 보내신 분들도 또 신청하셔도 됩니다. 무료 문자 이렇게 네 글자만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3일 동안 무료 문자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끝날 때까지 정말 많은 거 드리고 있죠. USB 당첨자분들도 5번이나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샵 3772번으로 당첨되신 분들 성함이랑 주소를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선물로 USB를 꼭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저녁 7시에 다시 만나길 바랄게요. 여러분들